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입양하기 위해서 또 왔는데요. 짜란, 여기 있습니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바로 스페니쉬 댄서, 스페니쉬 댄서. 네, 이 친구는 바로 한번 부어볼게요. 와. 오이? 짜잔! 친구는 바로 춤추는 달팽이입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이 친구들, 누디 브랜치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친구들은 갠민중 달팽이라고 해가지고 바닷속에 사는 달팽이입니다. 그 친구들과 다르게 그냥저냥 이렇게 봤을 때는 화려함이 없는 보잘것없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보통 인도양이랑 아프리카 동쪽 해안부터 홍해까지 그리고 하와이까지 넓게 분포를 해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작은 거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달팽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바다 달팽이지만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게, 오, 굉장히 스무스한데요. 느릿느릿합니다. 들어가라. 오, 뭐야? 오, 저 여기 보이십니까? 이 친구가 방금 살짝 움직였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안 돼. 오, 드디어 투입을 했는데요. 우선 스페니쉬 댄서 친구가 조금씩 조금씩 적응을 하고 마구마구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진짜 흐물흐물한 슬라임 같기도 하네요. 오, 오, 오. 우리 토종 우리 부채새우가 스페니쉬 댄서 친구가 왔더니 갑자기 냄새를 막 피해줍니다. 역시 우리 스페인 형님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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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친구가 와, 오, 대박.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와, 이거 실화냐? 마치 스페인의 전통춤인 바로 플라멩코 댄스와 거의 흡사한 외모를 가져서 이 친구의 이름이 스페니쉬 댄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거기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외로 잘 못하네. 자, 입술을 하고 나서 약 30분 정도 흘렀더니 갑자기 콕 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야, 똥같은 블랙해섬, 야, 나와봐라. 오, 야, 너힘왜 이렇게 좋아졌어? 왜 이렇게 단단해졌냐? 들어가. 지금 여기 안에 콕 하고 박혀있는 거 보이십니까? 안녕. 오늘 미안한데 하루만 잠깐 나오자. 안 돼! 안 돼! 안 돼! 부채새우, 움직이지 마!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라라라랑. 움직여라! 댄서. 와. 이 친구는 이동수단이 기어다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펄럭펄럭펄럭 물속에서 유영하면서 해류를 타고 떠다니는 약간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살기 워낙 어려워서 자연 속에 있는 해면 동물, 일명 스펀지 또는 해파리를 먹으면서 살아가서 자연 속에서 이제 독성을 굉장히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럴 때 독성을 내뿜는다고요. 굉장히 유영을 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자연에서 굉장히 커지는 만큼 약 30에서 40cm까지 커지는 이 스페니쉬 댄서는 바다 달팽이류 중에서 가장 크고요. 아열대야, 그 다음에 열대성 기후에 바다에서 넓게 분포를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친구를 자연에서 한번 만나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쨌든 오늘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굉장히 독특한 바다 달팽이 스페니쉬 댄서, 세계 최고로 커지는 바다 달팽이인 바로 스페니쉬 댄서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와우, 위에서 보니까 더 멋있다. 와, 위쪽을 이렇게 유영을 이렇게 하네.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저 다리 굉장히 신기합니다. 다리라고 해야 되나? 야,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너는? 우리랑 나랑 진짜 오래 살긴 했다. 비행 생명체 같이 생겼지? 친구야, 저기 부채새우 익기 좀 먹어주라. 어머나, 너도 눈이 있었네? 귀여워.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그나저나 부채새우는 진짜 잘 사네. 와, 이게 비주얼이 너무 이쁘다.